안녕하세요. 날씨원 정혜경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일부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강원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발달한 비구름대가 위치하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강원 중북부 지역에서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간계곡에서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내릴 비를 살펴보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서 10에서 40mm고요. 많은 곳은 강원 북부 동해안에 7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를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에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21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서울 2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내일은 동해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진도 부근 사고 해역은 구름 많겠는데요. 바람은 강하게 불고 파고는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